어느덧 50 중반이 되어 지난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너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대순진리회에 발을 들여 7개월간 공부해봤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 탓에 그만둬버렸습니다. 그 뒤 저에게 남은 건 선입견뿐이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상재림 도생과 도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순과 비슷한 곳 아닐까 지레짐작해 그분의 이야기를 귀등으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전 유성도장 박포감님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유림공원에서 우리 역사 찾기 운동에 서명한 것으로 인연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박포감님 안내로 상생방송 개병문화 북콘서트를 보게 됐습니다. 이후 동영상 서비스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증산도는 종교가 아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곳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와 함께 든 생각, 이곳에서 공부하면 삶의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입도를 결심하고 박포감님에게 절차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10월이 되자 유림공원을 지나며 익히 봐두었던 증산도 유성도장에 방문했습니다. 상재림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방황을 많이 했는데 늦게나마 참진리를 알게 해주신 저희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재림 진리에 입도하게 되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초발심을 잊지 않고 반듯한 생각으로 신앙하며 참 진리를 널리 전하겠습니다.